강남의 한 레스토랑 제대로 즐기는 낙지 요리법을 알려줄 류태환 셰프. 낙지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좀 부드럽게 튀겨서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으로 묵은 때를 벗겨주는데요. 오래 씻을수록 질겨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금세 씻어야겠네요. 손질한 후 물기를 잘 닦아 전분가루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전분가루를 묻히면 튀김옷이 얇아 야. 낙지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통으로 튀기니까. 쉬었다가. 수분이 이제 싹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묵직해지겠죠. 전에 온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두 번 튀기면은 수분이 좀 더 날아갑니다. 한 번 더 튀기면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오래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한 낙지 튀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쫄깃. 모양도 살아있네요. 낙지 통 튀김 완성. 통으로 나오는 게 전 좋아요. 자, 이번엔 환절기에 특히 좋은 요리입니다. 낙지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봤을 때는 꼭 해물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 고추장 대신에 토마토를 넣음으로써 좀 프루티한 향이라든지 좀 프레시한 향이 나지 않나요?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책임지는 이색 보양식 완성!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화려한 모습만큼 건강에도 아주 좋다는군요. 낙지에는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단백질과 무기질 성분도 풍부해서 원기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속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